안녕하세요. 헷갈리는 한국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세종쌤과 함께 배워봅세!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저! 세종쌤의 사연 들어보실까요?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야, 잘 잤어? 어제 야식을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더부룩한 채로 잤더니 체했나 봐. 어? 많이 아파? 약 사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방금 약 먹었어. 그나저나 저번에 자기가 사준 케이크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나? 속 좀 괜찮아지면 통째로 먹어야지. 여기만 맞춤법 고쳐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말해도 될까? 여러분, 제 여자친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 발견하셨나요? 네, 맞아요. 배가 더부룩한 채와 통채로입니다. 먼저 채와 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채와 채, 이 말들은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곧 의존명사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발음이 비슷하여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채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어떤 행동이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문장과 함께 살펴볼까요? 모르는 채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 여기서 나오는 모르는 채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말로 어떤 행위를 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채로 잠이 들었다. 여기서 나오는 아픈 채는 아픈 상태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채와 채의 쓰임이 헷갈릴 때는 척을 넣어서 말이 되면 채, 말이 안 되면 채를 사용하면 됩니다. 모르는 채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 모르는 채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통째로, 통채로라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인데요. 둘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째로입니다. 통째로는 나누지 않은 덩어리의 전부라는 뜻을 표현하는 통째와 전미사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통째의 의미로 통채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통째만 표준어로 사용하기에 통째가 옳은 말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과를 통째로 들고 먹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과를 통째로 들고 먹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야, 이제 알겠지? 상태는 채, 척은 채. 기억해 주세요. 옷을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여기서 채, 채. 어느 것이 맞을까요?